크게 다쳤다면서. 어떻게 그걸 속여 인마. 다치긴 했는데 이제 멀쩡하다니까. 어? 보세요, 다친 거 맞잖아요. 이대로 놔뒀다가 큰일 나겠어요. 다 끝내라. 이제 집으로 들어가. 당장 집 사. 안 되는데. 할아버지랑 고모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 왜 그래? 웅아, 나 어디? 아이고. 아버지! 대웅아! 대웅아! 잠깐만.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왜 그래? 대웅아! 어디 아파? 괜찮아?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아버지! 가자. 저 미우야! 미우야! 나 병원 갔다 올 테니까 잠깐 있어! 아버지 가자. 알았어. 꼬리가 하나 없어졌어. 나 정말 죽는 거구나. 할아버지 괜찮아? 괜찮은 거였어? 차대웅, 나 이대로 그냥 돌아가면은 이 하렘이 물 한 모금도 안 마실 거야. 고모 세워, 잠깐만 세워. 차대웅, 안 세워도 나 그냥 내린다. 미우야, 너 괜찮아? 어. 아픈 거 아니었어? 응, 나 괜찮아. 아픈 줄 알았잖아. 안 아파. 나는 벽도 부수는 구미호잖아. 너 왜 이렇게 차가워?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불판을 너무 열심히 닦았잖아. 그러게, 500년 동안이나 꼼짝도 안 하던 애가 밤낮으로 불판 닦으러 다니니까 탈이 나지. 너 앞으로 불판 닦으러 다니지 마. 할아버지 많이 아파? 안 가면 지금부터 아플 테서라 바로 가봐야 돼. 너 괜찮은 거 봤으니까 안심하고 갈게. 할아버지 좋아지면 우리 집으로 빨리 와. 알았어, 갔다 올게. 우리 집? 우리 집이 왜 여기야? 아, 또 깜빡 헷갈렸네. 나 꼬리 하나 없어졌어. 나 이제 팔미호야. 목숨을 하나 끊어내는 것만큼 아팠을 텐데 그래도 좋아요? 어젠 되게 아팠는데 이젠 다 까먹었어. 앞으로 그 고통이 8번이나 더 남았어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하게 아플 거고요. 더 아프다고? 고통이 찾아오면 차대웅 옆에 있어요. 구슬이 곁에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대웅이한테 그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긴 당신이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도 말하지 못하죠. 차대웅이 알면 싫다고 도망갈 테니까. 곧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웅이가 날 싫어하지 않는댔어. 싫어하지 않는다고 곧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니죠. 대웅이가 꽃도 줬어. 이렇게 예쁜 꽃 본 적 없지? 꽃다발 받아낸 것까진 좋았는데 좋아해달라고 매달린 건 실수한 것 같네요. 왜? 도망갔잖아요. 아니야, 할아버지 아파서 간 거야. 안 아프다면서요. 당신의 부담스러운 눈을 피하려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아, 인정할 건 인정해요. 게다가 그 할아버지 당신이랑 있는 게 싫다고 데려갔으니 아우, 안 돌려보낼 수도 있겠네. 동주 선생 나빠! 동주 선생 개선생! 개자만 붙이면 욕되는 건 어디서 배웠어요? 대웅이 할아버지가 다친 거 아셨대.
인상도 다 맞췄는데 어쩌냐? 할아버진 그걸 어떻게 하셨대? 그럼 대웅인 지금 집에 있대? 예. 그러면 미호란 애는? 대웅이도 없는데 아직 액션스쿨에 붙어있니? 대웅이도 없는데 자기 집에 갔겠죠. 되게 높네. 그래, 여기서 뛰어내렸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잠겼네. 없나? 야, 천천히, 천천히. 누나, 동자 물 먹어. 너 집에 들어갔다며. 왜 왔어? 짐 가지러 온 거야? 미호 보러 왔어. 그래? 네 여자친구는 계속 여기 있나 보구나. 나도 잠깐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는 거야. 누나한테 볼 일이 있었는데 기다려. 이거 돌려줘야 될 것 같아. 같이 연기하는데 도움 되자고 준 거야. 다른 뜻 없어. 나도 캠코더 있어. 그거 쓰면 돼. 걔가 돌려주라고 했겠지? 야, 나도 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너 때문에 꽃도 떨어졌잖아. 쟤 분명 이쪽에서 와서 부딪힐 뻔했는데. 맞잖아. 어떻게 피한 거지? 이상하다. 깨진 거 아니야? 뭐가 찍혔네? 걔가 만진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뭐지? 이 병원이 외진데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장사하기 쉽지 않으시겠어요? 걱정해 주실 만큼은 아닙니다. 이 그래도 아담한 맛에 단골은 많겠네요. 이 개병원은 단골 장사가 중요하죠. 이 개는 아직 비만은 아니네요. 식사 조절이랑 적당한 운동만 시키면 별 문제 없겠는데요. 아, 예. 미호 여기 없네. 닭집으로 먼저 가볼 걸 그랬어. 가자.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면 열을 꽤 생각해주는 건가? 여기가 분명히 병수가 말한 대웅이 집인데? 대웅이 집 안에 있나 없나 모르겠네. 그냥 얼굴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동자야, 섭섭하지? 얼굴이나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나야, 문 열어. 순간 접착식처럼 달라붙어 온 거 아니야?
왜 그냥 가? 우와! 넌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라붙는구나. 아주 떨어져. 아 싫어. 아빠, 심각한 상태 맞는 거죠? 그래, 서너 달은 조심해야 돼. 그 친구 아주 큰 사고를 당했구나. 그렇게 다치고 하루 이틀 만에 멀쩡하게 돌아다닐 순 없는 거죠? 기적이 아니고선 불가능하지. 그럼 지금 상태도 며칠 만에 다 괜찮아질 순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할아버지 괜찮아?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나한테 보여준다고 죽만 먹어서 노인네가 기운이 없어. 넌 여우구슬 때문에 괜찮은데 니네 할아버지는 그걸 모르니까 너가 되게 걱정되나 보다. 우리 할아버지가 겁이 많아서 그래. 우리 아빠 엄마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간이 콩알만해졌어. 나도 다들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기적같이 날 살렸대. 노인네 맨날 하는 말로는 100일 동안 손 잡고 한 번도 안 나서 내가 살아난 거라나. 니네 할아버지가 너한테 여우구슬이었구나? 그러네. 그럼 우리 할아버지도 구미호만큼 대단한 거네. 그러다 다치면 어쩌지? 아 참 그놈. 할아버지 밥 먹게 들어가 봐야겠다. 벌써? 알았어. 그럼 집에 가면 전화해. 전화? 야, 넌 전화기 사줬으면 갖고 다니기나 좀 잘해. 전화 집에 있어. 애가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줄에다 꽂아놨어. 그래, 충전기에 잘 꽂혀있더라. 우와, 너 집에 갔었어? 나 보고 싶어서 간 거지. 아니야, 그런 적 없어. 할아버지가 찾겠네. 나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너도 가. 승자 가자. 우와, 나도 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아이씨, 아이들. 우와,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나도 사람이 될까고. 어, 동주 선생. 혼자 있기 심심할 것 같아서 고기 사주러 왔어요. 그런데 혼자도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요. 그 사람 마음을 조금씩 얻고 있으니 적어도 배신당할 걱정은 없겠네요. 그런데 차대용이란 인간이 그렇게 좋아요? 어, 너무 좋아. 점점 더 좋아. 만약 인간이 된 뒤에 당신 옆에 차대용이 없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차대용이 필요하지만 인간이 된 뒤엔 그가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대웅이 없으면 안 돼. 나는 대웅이가 좋아서 옆에 있는 거지 필요해서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이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도 우리 대웅이야. 오, 맛있겠다. 고마워 동주 선생. 당신의 실체를 알고 있는 자는 곁에 없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100일이 다 채워지고 나면 차대웅 곁을 떠나요. 싫어. 싫다면 난 더 이상 당신을 돕지 않겠어요. 난 분명 당신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진 않았다고 했어요. 당신이 무사히 인간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내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이 죽지 않고 무사히 원하는 것을 이루길 바래요. 그러니 차대웅 곁에 있겠다는 욕심은 버려요. 동주 선생 왜 그래? 내가 왜 대웅 옆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도 아직 말해줄 수 없어요. 날 믿고 내 말대로 해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안 돼. 난 대웅이가 싫다고만 안 하면 무조건 대웅이 옆에 있을 거야. 당신이 그 사람의 죽음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내일 네 고모가 알아둔 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정밀진단 받아 결과 보고 얘기하자. 내가 그렇게 괜찮다고 해도 못 믿겠으면 그렇게 해. 내일 대웅이 우리 아빠 병원에서 검사 받을 때 니들이 미효 씨도 병원에 데리고 와. 걔도 대웅이 상태를 확실히 알아야지. 미효야. 악플이네? 대웅이 만나러 온 거지? 따라와. 여기가 어디야? 검사실이야. 검사실? 응. 너 검사 좀 해보자고. 지난번에 내가 너 차로 칠 뻔했잖아. 혹시 이상이 있나 걱정이 돼서? 됐어. 나 나갈래. 야, 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의사가 와서 너 자세하게 검사해 줄 거야. 지난번에 너 옥상에서 뛰어내린 거 맞지? 방 감독님이 찾는 하늘망 날아다닌 애도 너 맞지? 지난번에 나한테 넌 다르다고 했지? 어떻게 다른데? 너 대체 뭐야? 너 괴물이니? 내가 너무 궁금해서 너 검사해보려고 데려온 거야. 잠깐만 기다려. 너 검사 같은 거 받으면 안 되는데. 갈 거야. 할아버지랑 고모님이랑 대웅이 친구들 다 있는 데서 너 이상하다고 다 말할 거야. 대체 네가 뭔지 대웅이 입으로 다 들을 거야. 내가 뭐든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왜 이래? 너같이 이상한 걸 대웅이 옆에 그냥 둘 순 없으니까. 나 나쁜 짓 한 거 없어. 대웅이 몸에 무슨 짓 한 거야? 다쳐서 아픈 거 모르게 하는 이상한 약 같은 거 먹인 거 아니야? 아니야. 나 대웅이 낫게 해줬어. 너 대체 뭐야? 나 나쁜 거 아니야. 그냥 좀 다르다고 했잖아.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럼 너 뭔지 안 물어보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이대로 사라져버려. 사라져주면 나도 그냥 너 놔둘게. 사라져달라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아니, 저...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미호야! 미호야! 어디 간 거야? 미호냐? 왜 전화했어? 너 어디야? 집에 언제 와? 보고 싶은데 오늘 일찍 올 수 있어? 글쎄, 난 별로 안 보고 싶어서 일찍 들어갈 생각은 없는데. 왜? 정말로 넌 내가 안 보고 싶구나. 다행이다. 미호야, 나 사실은 웅아,
나 할 말 있어. 뭐? 너 내가 안 무섭게 해도 내 굿을 잘 지켜줄 거지? 응. 필요 없어도 지켜줄 거지? 그래. 너 아직도 나 못 믿냐? 믿어. 그러니까 내가 옆에 없어도 굿을 잘 지켜줘. 뭐? 대웅아, 나 네 옆에서 사라져야 될 것 같아.